안녕하세요. 코보티비 리포터 배유나입니다. 가장 중요한 1차전 승리를 따냈는데 1차전 승리팀이 챔프전 진출할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? 잘 모르겠는데 그냥 100%였으면 좋겠어요. 100%의 확률을 가져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? 모두 다 잘 버텨내서 오늘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원래 5세트 때 날아다녔는데 클러치 박이라는 별명이란 딱이었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1, 2, 3, 4세트 다 망치고 잘 안 돼서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언니들이 괜찮다고 못한 거 아니라고 왜 자꾸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5세트라도 아 진짜 내 지금이라도 잘해서 진짜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해서 지금 잘 됐던 것 같아요. 역시 클러치박 최고! 욕같아! 안녕하세요. 코보TV 리포터 박정아입니다. 리그를 대표하는 또라이로 소문이 자자한데 2차전 때 또라이처럼 미쳤으면 하는 선수가 있다면 누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?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. 바로 저희 팀에서 얘가 갑자기 상승하고 있어요. 또라이 기질을 저를 닮아가고 있거든요. 오늘처럼 5세트처럼 박정아 선수가 한 번 더 미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네. 제 팔을 물어 뜯으셨는데 왜 그러셨나요? 정말 왜 그러셨나요? 보였어요? 남의 살을 뜯어먹으려고. 예, 배윤아 선수였습니다. 왜 그러시는 거예요? 그걸 어떻게 잡았죠? 그냥 급박한 상황인데 어디 표현할 데는 없고 마침 정한 팔뚝이 옆에 있길래 그거를 제가 급박한 마음을 표현한다고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. 아우! 바로 내일 모레가 또 2차전인데 네. 어떻게 해야 이길 것 같은지. 체력적으로 당연히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 정신력으로 버티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정신력으로 버텨서 꼭 2차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